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고비를 보내고 있는 분야는 관광산업. 제주경제의 한 축인 관광산업의 침체 속에서 관광산업 종사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희망의 일자리는 없을까?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열었습니다. 보통 이제 관광업종에서 해설이라든지 가이드는 많이 있는데요. 최근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자와 같은 여행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에 있어서 그들을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또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상품의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전문 직종인 트래블 헬퍼가 필요한 직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서로 편안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는데 일조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쳐다보는 거죠. 제주도의 그 이 관광 이 특성상 육지의 그 장애나 그 신체적으로 그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에 제가 작지만 그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취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트래블 헬퍼가 여행에 대한 동행인이기 이전에 새로운 일자리라는 개념을 놓고 봤었을 때 정책과 제도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이름은 무장애 여행을 위한 트래블 헬퍼. 대체 트래블 헬퍼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100세 시대, 긴 인생길의 새로운 시작. 인생 제2막에서 트래블 헬퍼가 돼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장애 여행을 위한 트래블 헬퍼로 있는 경력 이음. 그 희망의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제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일자리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중장년들의 새로운 일자리, 경력 이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직스쿨 직업체험 과정도 그중 하나죠. 전직스쿨 직업체험 과정은 미리 내가 도전해보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직종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또 직무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내가 이 직업에 도전해도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사전의 준비 단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직스쿨 직업체험 과정을 비롯해 재취업 지원과 1대1 맞춤형 컨설팅 그리고 기업인재 추천까지 제주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는 중장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제주 지역 관광업 종사자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제주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업 특화교육, 무장애 여행 트래블 헬퍼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관광업종 퇴직자, 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직무 특화교육이 이루어졌는데요. 열심히 살아온 인생 1막의 뒤안길, 이제 인생 2막에서는 경제적인 도움과 함께 일의 의미와 가치도 빼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장애 여행 트래블 헬퍼는 중장년들에게는 딱 맞는 일자리인 셈이죠. 저희 노사발전재단 제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구직자와 재직자들을 위한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과 또 퇴직 전 준비를 위한 전직스쿨, 제도약 프로그램, 또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재취업과 인생 2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 지역은 관광업 중심의 지역입니다.
관광업의 특성상 대면 서비스가 많은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단체 관광객이 급감으로 이어졌고 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여행사라든지 그러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라든지 전세버스, 가이드와 같은 그 직종에서 휴직과 또 실업 사태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제주 지역의 관광업 종사자들을 위해서 역량 강화와 또 전직 지원 그리고 신중년 적합 직무를 발굴하기 위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트래블 헬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행 상품의 서포트 역할로서 필요한 직종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트래블 헬퍼로 필요로 하는 여행사라든지 또 사회적 기업까지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어떤 적합 직무로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이후에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를 이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서울시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 이후에 가장 고민하는 게 새로운 직업보다는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사회공헌 서비스를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생 이모작을 설계하시는 분들에게 트래블 헬프라는 새로운 직업은 또 다른 사회와의 관계 맺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이후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들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관광업 특화교육, 무장애 여행 트래블 헬퍼 과정에 참여한 중장년들의 사세가 사뭇 진지합니다. 트래블 헬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무에 대한 이해와 해외 선진국가들의 사례까지 알찬 교육이 이루어졌는데요. 무장애 여행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만큼 한마디를 놓칠 때라 집중해봅니다. 제가 그 관광통역 가이드예요. 평상시 그 하면서 그 장애인분들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속으로는 항상 저분들이 제가 직접 담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며 굉장히 두려웠었고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저분들을 케어하는 특별한 그 어떤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는 바람이었었는데 마침 이런 기회가 돼서 아주 그냥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 서울에서 기업을 하다가 5년 전에 그 제주도 여행을 하다가 그동안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살았고 지금은 인생의 후반전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겠다 하고 생각하고 제주도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지인이 당신은 트래블 헬퍼, 전세계 트래블 헬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저를 추천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희망사항이 있다면 그동안 그 장애를 받으신 분에 대한 사실은 예전부터 그 작은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의 그 이 관광 이 특성상 육지의 그 장애나 그 신체적으로 그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에 제가 작지만 그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취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직업은 광고 사진 작가고 사진을 하면서 사진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YWCA의 와이프가 교육을 받으러 왔다가 이 강의가 있다는 걸 알고 연락을 얘기를 줘서 계기가 돼서 교육을 하게 됐죠. 이걸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그거예요.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서로 편안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는데 일조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찾아보는 거죠. 무장애 여행 트래블 헬퍼가 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갖춰야 할까? 바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식입니다. 때문에 교육의 첫 번째 시간은 장애인 인권 교육과 편의 시설을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트래블 헬퍼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맡은 강의는요.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관점과 이 접근 가능 건강, 장애인이나 노인 등 모임 불편하신 분들이 제주 지역을 찾았을 때 혹은 이러한 분들을 위한 관광이 어떤 식으로 향상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장애 인권에 대한 부분은 어찌 보면 장애인들을 잘못 인식되게 바라보는 그런 미스메디어에서 주로 나타나는 그런 이미지들을 주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접근 가능한 관광에 있어서는 접근 가능한 관광에 대한 정의나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제주 지역에서 접근 가능한 관광을 가로막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바뀌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트래블 헬퍼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관광활동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상호적 제약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행하는데 활동보조인이 없다든지 동행할 사람이 부족하다든지에 대한 불편들이 있어요. 이런 가이드 헬퍼분들이 만약 양성이 돼서 장애인 관광에 활동을 하시게 된다면 그러한 제약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좌절의 연속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여행은 아직도 잡을 수 없는 신기루로 느껴집니다. 그 불평등한 여행을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평등한 여행으로 바꾸는데 꼭 필요한 직무가 바로 트래블 헬퍼입니다. 그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 우리와 같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여행으로 인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사람들이 편하게끔 여행할 수 있을지. 여행은 장애인들에게 힐링이 돼야 되는데 잘못됐던 서비스 제공이나 편의시설들의 부재들은 힐링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힘든 여행을 했었던 장애인들은 다시 여행을 하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다시 여행을 하고 내 삶을 긍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여행을 하고자 그런 욕구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들이 필요해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그런 바라보는 시선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트래블 헬퍼의 필요성은 여행을 통한 누구나 차별 없는 여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혼자 여행할 수 없는 사회 환경이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인적 서비스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트래블 헬퍼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트래블 헬퍼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그런 거를 좀 정보를 좀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준비한 강의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장애 그 유형별을 좀 중심으로 또 특히나 저희는 좀 실무적인 측면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강의 내용을 좀 갖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상의 이해도가 높아야 하고요. 대상별로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거나 그리고 이제 전달하는 정보들이 워낙 다르다 보니 좀 물리적으로도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대상이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알고 이제 현장을 좀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무장애 여행을 위한 트래블 헬퍼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현장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를 갖춘 트래블 헬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눈을 감고 내가 모르는 세상에 왔을 때 어떤지. 때문에 제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마련한 이번 교육에 대해 무장애 여행 업계에서도 반갑게 여기며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트래블 헬퍼라는 그 시장이 아직 좀 정착화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인력임에도 필요하고 또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인적 서비스거든요. 이런 인적 서비스가 이제 트래블 헬퍼라는 직종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그 고객들을 이제 모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인력 수급이 좀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말 반갑게 지금 저희는 좀 환호하고 있는 입장이죠. 이어진 교육은 실제 현장 사례 소개. 현장 상황은 물론 다양한 장애에 맞춰 적절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문가의 생생한 실전 경험을 듣고 나니 교육생들의 생각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 교육을 끝나고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에 대한 숙제죠. 물론 이 부분이 좀 막연하긴 하지만 제주도를 찾는 장애를 입으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힘이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의 불편한 분들에 대한 그 어떤 불편함을 너무너무 지각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 그분들에 대한 그 무관심으로 살았던 게 죄송스럽고 그분들을 위해서 꼭 헬퍼로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분들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 교육을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이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 저는 언뜻 대답하지 못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였었는데 못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다리가 아프거나 이동이 제한된 그리고 몸이 안 좋은 사람만 트래블이라는 걸 장애인이라는 걸 알았었는데 이제 봤더니 그 언어 소통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뿐만이 아니고 뭐 임산부 아니면 또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분까지도 여행을 못 가는 그런 시대의 그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면서 이러한 게 오늘 교육 받은 게 진짜 하나 잘 받았다. 앞으로는 저런 분들도 좀 배려하는 그런 마음심도 갖고 살도록 하는 그런 공부였습니다.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트래블 헬퍼 교육은 무장애 여행에 대한 막연했던 생각들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느끼게 하는데요. 나에게는 쉬웠던 여행이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했다는 깨달음.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노인과 임산부까지 관광 약자들의 즐거운 여행길에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뜁니다. 그동안에는 전혀 이런 쪽으로 생각 못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여행을 좋아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여행이라는 거 같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행을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았었구나. 그리고 그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의 도움을 통해서 이분들이 나중에라도 그때 내가 거기서 봤던 그 바다, 그때 내가 거기서 봤던 그 한라산을 항상 이렇게 그리면서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추억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 그래서 정말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결국은 노약자가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부분이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에 이제 그 열심히 이제 교육에 임했고요. 그 다음에 내 주변에도 보면은 그 사랑하는 부모, 그 다음에 친구들 이렇게 장애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그런 분들을 관심 있게 보지 않았고, 근데 지금부터는 좀 관심 있게 제가 지켜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그 배우는 이 교육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는 날 무장애 여행 트래블 헬퍼 교육생들에게 특별한 체험과 교육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최근 떠오르는 VR, 그러니까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여행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트래블 헬퍼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다 보니까 또 때마침 오늘이
그 제주도 지질에 관한 VR 교육 및 설명회가 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 제주에 살면서 제주가 지금 유네스코 삼관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제주도민으로서 그 제주도에 관한 자세한 지질에 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알고 그거에 대한 제가 나름대로의 시민으로서 제주도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안내를 할 수 그거를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갖고 왔습니다. 저 자신 교육을 위해서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 있는 상황에서 VR이나 아니면 그 외에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서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도 없겠다 싶어갖고 이것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굉장히 특이한 강연 같고요. 그전에도 이런 뭐 TV에 했던 프로그램이라 그러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고 집에서 이렇게 랜선 이런 거를 찾아보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실제로 가지는 않지만 직접 가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직접 가지 않아도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 즐기는 여행이라니 세상 참 좋아졌는데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무장의 VR 투어를 소개하려면 트래블 헬퍼가 직접 체험해보는 것도 좋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제주도의 지질 트레일 코스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 두 군데를 직접 가상으로 답사하면서 다양한 이야기, 지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는 전체가 섬 전체가 지질공원이라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그 공식 프로그램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자, 출발! 안녕하세요. 여기 세계지질공원 해설사, 수월봉 해설사, 저는 고춘자이고 저는 강복순입니다.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저기 있는 우리 보통 오름들은 다 분석구예요. 분석구. 근데 성산 일출봉이라든지 우리 수월봉, 송악산, 뭐 단산, 군산 거기는 응해암으로 되어 있거든요. 응해암. 응해암은 가루가 뭉쳐졌다는 암. 어지럽지만 제가 저 현장에 가봤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상세하고 좋네요. 제가 트래블 헬퍼를 하는데 한번 사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진 지질 여행. 접근하기 어려운 세계 곳곳 여행지를 VR 여행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멀지 않은 듯한데요. 이 반가운 소식을 전할 날이 기다려집니다. 트래블 헬퍼 교육을 받으면서 여행 속담에 가슴 떨릴 때 여행이라 다리 떨리면 못 간다 했는데 이거 보니까 다리 떨려도 충분히 갈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놀랍게 변해서 감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 세계 어디를 뭐 못 가겠습니까? 물을 보는 그런 느낌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그야말로 뭐 최고의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중장년이 될 텐데요. 일자리가 없습니다. 중장년들의 내가 청직을 하지 않는 이상 나이가 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용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고용주들도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트래블 헬프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회적 측면으로 본다면은 은퇴를 하고 나도 인생 2막을 설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가치를 부여하는 일과 두 번째는 경제적 이익인 거죠. 새로운 일자리가 없고 그냥 집에서 무리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비즈니스적인 수익도 얻어낼 수 있는 것. 두 가지의 비즈니스 기회 요소가 트래블 헬프로서 인생 2막을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관광업 특화 교육. 무장의 트래블 헬퍼 교육생들이 오늘은 야외에 모였습니다.
이론 교육에 이어 현장 학습이 있는 날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휠체어를 어떻게 밀고 버스에 올려야 하는지 직접 보고 실습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의 브레이크 역할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레버를 당기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자, 먼저 벌릴게요. 이어서 휠체어 리프트가 탑재된 장애인용 특장 버스를 타고 실습 현장으로 출발. 서귀포시에 자리한 치유의 숲에 도착했는데요. 제주가 자랑하는 무장의 숲길입니다. 여기는 이제 보편적이고 모두 누구나 갈 수 있고 애도 갈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갈 수 있고 다 이렇게 길이 이렇게 약간 평평해요. 그리고 가다 보면은 한 800, 지금 현재는 제가 알고 이 앞전에 갔다 왔을 땐 860m이긴 한데 그 길의 중간에 이 휠체어가 들어가려고 하면 폭이 최소한 이제 1.2m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휠체어 폭도 중요한 것처럼 이 무장의 길도 1.2m가 되는 그 길인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숲길인데요. 이번 현장 실습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교육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교육 내용은요, 그 무장애 여행 매니저의 그 교육 과정 중에 그 트래블 헬퍼가 현장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실습차 이렇게 오게 된 그런 교육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래블 헬퍼가요, 그 가이드 역할도 물론 하지만 우리 그 장애 그 고객님들을 이제 보조하는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안전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일단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걸 염두하면서 현장 안내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모시는 이 고객 대상이요. 그 비장애인보다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교통에 있어서 좀 어렵거나 또 이동에 있어서나 어렵거나 그리고 또 이제 관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모시고 또 그분들을 또 굳이 말하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연로하신 우리 그 노년층이라든지 그리고 영유아를 함께하고 있는 그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모시고 안내를 해야 되는 그런 그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좀 더 안내를 잘하기 위한 어떤 그 자질적으로서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감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되고 그리고 교통이든 이동이든 그리고 관광에 있어서의 우리 약자에 이제 해당되는 그 분들의 그분들의 어떤 감정 공유, 정서 공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선 장착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이 일을 하면서 좀 풍부한 그런 안내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동할 때 안전성은 기본. 그들의 불안과 걱정을 이해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트래블 헬퍼의 당연한 자세인데요. 이론 수업이나 말보다 직접 내 몸으로 체험한다면 공감이 깊어지겠죠. 그냥 지도를 보고 몇 킬로야, 몇 미터야, 여기는 뭐가 있대, 뭐가 있대. 그건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고요. 정말 이 공간이 어떤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경험한 거를 우리 같이 오늘 친구들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백문이 불여 일견. 직접 휠체어를 타고 숲길을 다녀봅니다. 아까 이거 휠체어 밀 때 팔을 쭉 뻗고 밀어야지 편하다는 거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몸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쭉 피라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아주 작은 팁이라도 실제로 해보는 거하고 그 듣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걸을 때는 이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직접 이렇게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평소에 걷는 거하고 또 이분들이 여기를 걷는 거하고 또 다르고 이런 배려를 이렇게 해주는 치유의 숲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뭐 저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분들이 어떤 느낌일 건지 자꾸 여쭤보고 그 느낌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같은 게 조금 그렇게
많이 교육되지 않았는데 이런 거 받으면서 아,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고 또 그런 걸 교육을 받고 앞으로 그런 일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행복합니다. 직접 장애인들을 모시고 그 숲을 걸으면서 사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60 중반의 나이지만 제가 장애인들을 생각한 거는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부끄러웠고 그다음에 그 휠체어를 제가 손으로 잡는 순간 저는 그 7년 동안 누워 계신 우리 어머니, 걷지 못했던 우리 어머니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많이 그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 장애인 분들이 장애인분들이 그 아주 밝은 표정으로 그 숲을 산책하는 모습을 보고 아, 참 그 이분들한테는 이 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은 트래블 헬프는 내 몸이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익숙해져야 되고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대응 능력을 키워야지만 트래블 헬프의 직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이론을 우리가 습득을 한다고 해도 트래블 헬프에 대한 서비스 기술을 현장에서 익혀야지만 내가 이 직무의 전문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론과 실기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론만 하고 실기가 배제된 트래블 헬프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경험이 나의 서비스 매뉴얼이 되는 게 트래블 헬프입니다. 그래서 경험치가 현장 사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장애 여행 트래블 헬퍼 교육생 두 명이 공항으로 출동했습니다. 제주의 무장애 여행사에서 진행하는 여행 프로그램 온드림 패키지의 트래블 헬퍼 인턴을 맡은 것인데요. 실습이나 체험이 아닌 실전 투입. 비록 인턴이지만 트래블 헬퍼로 설레는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처음 공항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래블 헬퍼로서의 그 역할의 시작이겠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이분들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었고 요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 이제 재차 그 방문하는 그 여행객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뭐 그 제주도에 대한 그 두려움이 전혀 없었고 일단은 둘이 함께 여행사 그 대표분께서 뭔가 도와주려고 애쓰지 마라. 이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 가서 그 도와주는 거지 절대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뜻이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았고요. 그러면서 천천히 옆에서 이제 걸으면서, 이분들 그 표정을 살폈죠. 근데 상당히 밝고 아주 즐거워 하셨습니다. 올해 참 봄에 제주 여행을 왔다가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렇게 그 장인 그 헬퍼가 있다는 걸. 근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혼자 여행을 한다든가 또 활동보조 선생님들하고 같이 여행을 해도 그 지역에 대해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계시는 헬퍼가 와서 도움을 주시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게 두려운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안정이 되고 좀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오면은 겁이 나고 이래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도움 주시는 분들 때문에 편한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첫 경험인데 이제 도전해도 되겠다. 이런 지금 마음이 생겼거든요. 여행에 대한 도전을. 네. 저는 엄두를 못 냈어요. 그리고 내가
누가 이렇게 가자고 우리 가족들도 어디 가자 그러면 저 때문에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저한테 모든 걸 다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가지 말자 늘 이랬는데 이거로 인해서 여행도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도전 오늘 성공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여행지는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에 자리한 바다낚시 체험지입니다. 탁 트인 바다는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총 12명이 함께한 이번 여행에서 휠체어 이용자는 7명. 이곳에서 생애 처음 바다낚시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낚시 알아서 갈 거고요. 취미로라도.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그 보편적인 생각에 뭐 여자들은 뭐 낚시 별로 안 좋아해 뭐 이런 생각들이 있겠지만 우리 그 휠체어 그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 당사자분들은 이 체험 자체가 그러니까 낚시를 한다는 이 자체부터가 생각하기가 정말 너무 어렵죠. 그러나 이제 이런 시설이 있고 체험이 가능한 시설이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당사자분들은 사실상 내가 좋고 안 좋고 난 좋아해 안 좋아해 그걸 떠나서 아 나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를 방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 이런 게 이런 시설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기회는 어떻게 보면은 영영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시설이 있다고 한 뭐 낚시터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근데 이 시설이 있다라고 해도 올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그 점검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점검은 이제 저희가 조사를 사전에 나와서 해보니 가능한 부분이 있겠더라. 그래서 이제 와봤더니 경사로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있어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단차가 몇 군데가 있지만 거기만 우리가 보완을 하면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 장치를 좀 이제 해결만 해주면 이곳도 오셔 여기도 와서 충분히 좀 경험을 할 수 있겠다. 정말 좋은 체험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서 여길 또 모시게 된 거죠. 이분들한테는 아주 큰 의미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낚시의 체험. 네,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때는 이제 이분들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우를 끼워달라 해서 제가 이제 새우를 이제 끼워드렸고요. 다른 도움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고기 잡을 때 그 표정이 굉장히 밝으셨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 낚시를 사실은 처음 해보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웠는데 얼마나 즐거우셨겠습니까? 저는 그 낚시 미끼를 끼운다는 그 자체 저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사실 일도 아닌데 이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제 뭐 느끼는 감정이 물론 남다랐고요. 내가 보기에는 비장애인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분들한테는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도 거닐 수 있는 바닷길 산책. 이 소박한 여행만으로도 즐거워하는 손님들을 보면서 트래블 헬퍼의 소명이 더욱 절실히 다가옵니다. 둘이 함께 여행사 임원이 하신 말을 기억을 합니다. 여행은 평등하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불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그 장애를 느낄 때 그 장애 자체가 아니고 그 환경이 그 장애를 만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주변 환경에 그 턱이 너무 높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여행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장애를 입으신 분들은 여행 자체가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 사회적인 노력이나 그다음에 그 제주도에서 이런 그 선도적으로 그 장애를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는 이런 분들의 노력이 제가 굉장히 그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일에 조금이나마 제가 협조할 수 있으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주 열정적이셨고 많이 배우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현장에서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애로점을 파악을 하시고 헬프가 된다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과까지도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번 교육 가지고는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이러한 분들은 소명의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교육생들의 반응은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닌 적절하고 편안한 서비스의 제공. 그들 옆에 트래블 헬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요번 그 교육이나 그다음에 체험을 통해서 느낀 거는 우리 나라 전국에 계시는 그 장애인들이 제주도에 와서 불편 없이 아주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트래블 헬퍼는 단순한 여행 도우미를 넘어 장애가 있는 관광 약자들과 더불어 행복한 여행을 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중장년들에게 그저 일이 아닌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의미 있는 직무인데요.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 트래블 헬퍼들이 활기차게 관광 현장을 누비는 날이 곧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단순하게 트래블 헬퍼가 여행에 대한 동행인이기 이전에 새로운 일자리라는 개념을 놓고 봤었을 때 정책과 제도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공급이 있어야 수요가 따라오는 건데 저희 같이 자그마한 민간 조직에서 이러한 것을 정착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 노사발전재단에서 이분의 관심을 가지고 이 첫 번째 트래블 헬퍼 교육을 했는데요. 이렇게 수료하신 분들이 일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만이라도 테스트베드 형태로 이분들을 채용을 해서 여행을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유니버셜 제주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이분들의 여행도 고행이 아니고 여행이 되는 행복한 가정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그 좀 더 심화된 교육이 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전반전을 살아온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교육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여행.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모두에게 평등한 여행. 아름다운 무장애 여행의 전문가로 중장년 트래블 헬퍼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 전반전의 경험과 성숙함을 장착하고 전문 트래블 헬퍼를 꿈꾸는 사람들. 제주 중장년들이 트래블 헬퍼로 당당하게 서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